안녕하세요. 지소 화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들리세요?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PD입니다. 오늘 문과생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자면 문과생이면서도 일본 재벌계 기업에 당당히 취업을 하신 분입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9이고 한국에 있는 지방대를 졸업해서 어찌저찌 일본 워홀도 갔다 오면서 취업 준비를 하다가 내정을 받아서 올해 4월부터 이제 연수를 시작하게 된 알라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라딘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왜 일본 취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나요? 딱히 엄청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일본이 원래 GDP 2위의 국가이기도 하고 지금은 3위인데 예전에 이 엄청 큰 선진국이다 보니까 기회가 훨씬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본에서 일을 해서 뭔가 그 세계로 좀 더 뻗어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로도 뭐 그런 좀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기에는 제가 한국인이고 소중 한국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런 사용권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일본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 취업하실 때 ES 엔트리 시트부터 해서 뭐 서류 이력서 해가지고 총 몇 개 정도 넣었는지 기억나세요? 총 몇 개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한 100개 이상은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정 그럼 몇 개 받았어요? 토탈로는 총 4개 받았죠. 와, 내정을 4개나 받았다고? 어떻게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는 IT 받았고요. 하나는 부동산, 그리고 하나 물류, 그리고 이번에 받은 메이커까지 4개 받았습니다. 업계별로 고루고루 다 받으셨네? 네, 어쩌다 보니 고루고루 남았게 되네요. 그 고루고루 업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내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라면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업계마다 전부 이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엔트리 시트를 다 조금 조금씩 바꿨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 분석할 때 경험을 한번 한 10가지 가까이 경험을 다 적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업계에 맞춘 엔트리 시트를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을 받기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구나. 여기 혹시 일본 취업 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스펙 뭐 있었어요? 당시 이제 일단 JLPT N1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토익이 한 800 후반대 정도 이제 유효한 토익이 있었고 점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 국제 금융 자격증 하나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FRM이라는 자격증 하나 있어서 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FRM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일본 취업하실 때 알라딘님이 느끼기로 스펙 vs 경험, experience 하면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당연히 경험이 제일 중요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일본 기업 자체가 이제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서 포텐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현재 이 친구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떻게 회사에 공헌할 것이냐를 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그 스펙보다는 경험을 훨씬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외국계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스펙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 한 비율로 따지면은 경험 대 스펙을 했을 때 한 7대 3동조 될 것 같습니다. 알라딘님께서 이 경험만큼은 잘 먹혔던 것 같다라는 경험 있어요? 면접할 때나 ES 쓸 때나?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수익 사업을 했던 경험을 많이 있었었어요. 네, 그거 하고 이제 대학교 때 그 UN에서 국제 회의 같은 걸 참여했었거든요. 청년 대사로 해가지고 아세안에서 이제 국제 회의 여러 개 참가했었는데 이 두 가지 경험이 가장 잘 먹혔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학생들이 알라딘님만큼의 자격증은 보통 가지고 있는 급인가요? 아니, 국제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적은 편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컴활이라든지 금융으로 치면 뭐 재정관리사 이 정도 급이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알라딘님이 정말로 그런 경험 쪽에서는 거의 깡패 수준이시네요. 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 놀러 가는 걸 좋아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국제회의 같은 거는 무료로 해외여행을 시켜주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도전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알라딘님 저기 일본 취업 내정 받았을 때쯤 일본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일본어 실력은 회사에서 사무볼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 사무볼 정도의 일본어는 어떻게 키우셨나요?
저는 일단 렌1을 따고 나서 바로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일단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사무직을 일단 경험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드인하고 사무직 공고에 다 집어넣었어요. 애를 맡고 있다고. 그래서 인턴을 뽑아달라 했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한 곳이 돼서 거기서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가셔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한 게 아니고 사무직 인턴 쪽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네. 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많은 이제 일본 취업을 준비하시는 한국에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워킹 홀리데이나 뭐 교환학생 하는 게 좋나요? 안 좋나요?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경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본에서 살아본 사람하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일단 그런 경험치, 일본에 대한 경험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일본에 취업하고 싶어요? 라는 건데 이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약간 뭐 일본 기업의 강점이라던가 뭐 일본에서 살아오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그런 걸로 이제 어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살아보는 게 많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바꿔가지고 그러면 단기 뭐 6개월짜리 그런 교환 유학도 있을 거고 1년짜리 워킹 홀리데이도 있을 거고 하면 알라딘님은 어느 쪽 가라고 할 거예요? 전 둘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네. 자기 일본어 실력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교환학생을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이 학교 이제 교환학생 가게 되면은 이제 교내 리크루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취업에서 뭐 가장 뭐 중요한 파트 중 하나의 OB, OG 방문 이 교환학생 때 이제 그 학교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생각하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본 취업하실 때 준비하실 때 이게 제일 어렵더라 이런 거 좀 잘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거 있나요? 아 네. 일단 가장 어려운 거 제가 일본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관과하는 부분인데 뭐 서류가 어렵다고 면접 어렵다 이러는데 제일 어려운 거 적성검사를 통과하는 겁니다. SPI 네 SPI를 통과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 같은 이게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 거의 비슷한 기준에서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허들 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이 보통은 친구들하고 같이 푼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워킹 홀리데이 와서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책을 그래도 한 6번, 7번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이번에 이제 일본 회사 이제 네 군데 붙으셨고 내정을 받으셨고 그 중에서 이제 한 군데 이제 고르셨는데 회사 고르는 기준은 뭐였어요? 회사 고르는 기준은 일단 두 가지가 있었고요. 이 첫 번째가 미래 커리어를 생각할 수 있는가? 이제 제가 가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향후 어떤 커리어를 기대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회사 생활이라는 게 취업이라는 게 솔직히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여러 경험해 보면서 사람들이 제일 좋은 쪽 하고 그리고 커리어를 기대할 수 있는 쪽 이 두 가지 기준에서 골랐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돌아가서 회사 정보 안 들킬 만큼만이라 좋은데 회사 입사하시는 회사 뭐라고 하죠? 뭐 월급이나 뭐 수당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시는 곳 조건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네. 기본급은 한 22만 원 정도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너스가 한 5.5개월 정도 기본 5.5개월 정도로 시작하고요. 뭐 더 많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택수당은 이제 독신은 3만 원이고 결혼하면 6만 원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카리아게 샤타크도 있고 그리고 그 일반 사택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그냥 사택에 살거나 아니면 6만 원에 받고 살거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온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 일본 면접이 확실히 용모를 엄청 중요시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제 생각에는 뭐 딱히 비단 일본 취업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서든지 용모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같은 스펙, 같은 이제 뭐 지원자 왔을 때 같은 느낌 지원자 왔을 때 이제 솔직히 잘생긴 쪽이 좀 더 호감이 가잖아요. 어떤 말을 해도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풀어서 점수를 하는 거지 뭐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다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하는 취준생 입장에서 어떤 취준 루트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알라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효율적인 루트라고 하시면은 이과생 같은 경우는 한국에 박람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틈도 크고요. 근데 문과생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현지에서 일단 현지에 가서 여러 기업에 엔트리 해보고 경험을 다 쌓은 다음에 해외 박람회 이제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뭐 보스턴 커리어 포럼도 있을 거고 싱가포르 커리어 포럼 뭐 LA 상하이 다 있는데 그런 포럼에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일본 박람회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현지 박람회를 뚫는 게 저는 지금 현실에서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과생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질문 많아요, 알라딘님. 인기 많은데? 오늘 인기 좋네요. 오랜만에. 그러게. 그러게. 자, 두 번째 질문. 저도 제조업 취업하고 싶은데 30살이면 많이 늦나요? 열심히 준비하는 중입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이 나이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한국 나이가 30살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일반 일본 대기업이라면은 지금 그 나이가 마지노선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만 30살이 되면은 솔직히 일본에서 취업하기가 좀 상당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약간 나이에 이제 벽을 조금 느낀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28이었는데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이것도 이과냐 문과냐에 좀 다른데 문과면 제가 본 사람으로는 32살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그분은 자격증이 좀 특출나게 좋았어요. CFA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학교도 좀 굉장히 좋은데 나오셨고 한국대학인데 그분은 제가 봤어요. 32살. 저는 그래서 저도 한 많이 늦어야지 진짜 32? 만 서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서른이면 일본 나이로 스물여덟이잖아요. 어리다고 치면. 그러면 스물여덟이면 그나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만 서른이나 만 서른 하나가 되면 좀 어렵지 않나. 근데 되는 사람 되더라. 봤습니다.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남겨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본 취업하시는 이제 많은 한국에 계시는 한국 분들, 학생들에게 그래도 내정받은 선배로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요? 제가 이제 일본 취업을 계속 준비해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적극성이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우리가 일본인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어가 딸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를 메울 수 있는 게 이 적극성도 하나의 그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박람회를 참가하면서 보통은 이력서만 내잖아요. 예. 저는 이력서 뒤에다가 제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필 시트라고 만들었어요. 직접. 그래서 내가 제가 군대에 갔다 왔고 어떤 경험을 했고 하나하나 사진을 붙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있잖아요. 키워드들 적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좀 더 이제 이력서만이 아니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서 뒤에 붙여가지고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면접관들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렇구나.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저는 이제 그걸 어필 시트라고 어필 시트. 이제 제가 그냥 부른 이름이거든요. 어필 시트. 그런 방법도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가져라. 네네네.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거를 자기 자신이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고 알겠습니다. 저한테서는 이제 마지막 질문. 알라딘에게 오사카 샌님이란? 메시아죠. 메시아지 뭐야 메시아. 왜 메시아입니까?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여기를 가야 하나 다른 데 가야 하나 하면서 아니면은 그냥 일본 취업에 대해서도 일본 취업을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냥 뭐 산업이나 뭐 기업에 대한 인사이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오사카 선생님이 많은 조언을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있었구나. 네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사카 선생님하고는 이제 처음 만난 날이 제 마지막 면접의 전날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맞네. 오사카에서. 네 오사카에서. 그렇지 맞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기까지 PD였고 오늘 정말 늦은 밤인데 감사합니다 알라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끊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